이렇게 덥지? 와, 너무 힘든데? 너무 습해. 아, 감사합니다. 물이에요? 포카리. 오! 안녕하세요, 아케입니다. 영월이 집 근처도 아닌데 거의 매주마다 영월을 이렇게 오는 것 같아서 이사를 해야 되나, 여름에는? 아무튼 오늘 찾은 곳도 영월 버풍 계곡에 있는 캠핑장입니다. 풍경 캠핑장? 맞아요? 네, 맞아요. 풍경 캠핑장, 캠프 풍경? 뭐, 버풍 계곡 올라오는 길에 있는 풍경 캠핑장이고, 이번에는 저희 가족 총 출동했을 뿐만 아니라 저랑 평소에 캠핑으로 만나 캠핑장에서 친해져서 이제는 뭐 둘도 없는 절친들이 돼버렸죠. 제 캠핑 친구들이랑 같이 캠핑을 합니다. 작년에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간이 작년에 이 영월 캠프에서 뜻하지 않게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좀 이른 시간에 예정보다 훨씬 일찍 태어난 브랜든의 둘째 지역이에 태어난 지 1년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곳 캠핑장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그 당시에 같이 캠핑했던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그맣게 돌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캠핑장에서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된 친구니까 캠핑장에서 1주년 맞이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계곡 물도 굉장히 불어 있는 상태고 계곡 소리도 꽤 시원하게, 시끄럽게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 톤도 좀 높이고 있는데, 원래 예보상 이번 주간에는 비가 온다고 해서 다 같이 걱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비는 안 오고 저희가 이제 도착했을 때 거의 이번 주말에 마지막 비가 온 것 같아요. 보통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 캠핑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인 단체 캠핑은 촬영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의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여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놀다 보면은, 캠핑을 즐기다 보면은 아무래도 촬영하는데 그만큼 신경을 좀 덜 쓰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뭐 다 같이 캠핑을 하는 그 순간순간도 기록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캠프 좀 더 특별한 주간이니까 나중에 지역이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지역이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게끔 제가 영상을 한번 잘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줌마라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 앉아요? 저 형도 텐트가 너무 많아. 많이 팔았어. 그런데 캠핑하기로 한 친구분들이 쏙쏙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떼캠을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 다들 다른 텐트를 사용을 보통 하시잖아요. 남의 텐트 구경을 막 할 수 있어요.
종종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진짜 처음 보는 장비, 처음 보는 텐트 이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구경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와이프가 먼저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나도 어? 예방접종이야? 근데 이제 저 걸린 거야? 나는 맨날 핸드폰에서 유튜브로 안 나온 게임만 해. 밥 아까 다 먹었을까? 나 어저께 시원했는데 너는 땀 흘리면서 잤나 보다. 먹을 거야? 술이 안 깬다는 얘기 좀 그만할 수 없어. 그냥 술이 안 깨는 게 아니고 네가 어제 들어간 시간으로부터 지금 4시간밖에 안 지났어. 아, 그 잠을 많이 못 잤구나. 아. 저 정면에 골재로 뭐야? 얼굴이. 저 화면을 내 채널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오늘 하이브가. 엄마 왜 카메라에 방망이 타러 가. 방망이 열렸어. 다 가. 처음 용훈이랑 같이 캠핑했던 영상에서 내가 여기 말하는 장면을 넣었었어. 근데 그때는 엄청 어색했다. 안녕하세요. 저렇게 인사를 하고. 최입니다. 나도 아직 이건 못해. 왜? 공포체 최입니다. 인사 한번 해. 안녕하세요. 아, 그거 말고 똑바로 해. 이것 좀 하지 말고 해. 너네끼리 있을 때 이거는. 안녕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작년에 이맘때 여기서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엄마 아빠를 못 살게 굴었던 지혁이가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돌잔치를 이곳 영월에서 하게 됐어요. 지혁이 돌잔치가 제일 중요한 거겠지만 그날에 있었던 분들끼리 한번 다시 모일 수 있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일단은 우리 감사한 큰 절을 한번 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앞으로 지혁이도 더 건강하게 잘 키우고 언제나 밝고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다들 잘하시네. 잘하지. 너보다 다들 잘하지. 어, 좀 못하네. 이거 쳐다보지도 못하겠네. 아, 엄마 닮았네 확실히 너. 엄마 지혁이 지금 포즈 하고 있는데? 나 귀여워. 지혁이가 막 이러고 있는데?
저거 도련님이네, 도련님. 실 잡았어요. 아닌가? 짠. 인가요? 어디에요? 가짜예요. 판사 먹는 거. 아, 예쁘다. 감사합니다. 태인이도 빨리 와.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출산하세요! 여기, 여기, 여기. 너무 빨리 안 돼, 너무 예뻐요. 단체 캠핑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방금 또 생각났어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타프 두 개를 저희 연결을 했었잖아요. 이게 뭐 가족들끼리만 캠핑을 오면은 저렇게 타프를 길게 연결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세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사실. 이렇게 여러 명이 오면은 저런 식으로 타프를 연결해서 치거나 좀 더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캠핑은 사실 어른들한테는 일종의 놀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뭔가 하는 작업물들이 재밌어요, 일단.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같이 캠핑하는 사람들을 좀 더 끈끈하게 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저거 타프 두 개 치는데 뚝딱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만난다고? 치킨 만난다. 안 좋아요. 순간 넣어. 아, 거기다 넣어.
아침에 예뻤어. 아침에 예쁘게 해줬지만 아침에 새 옷 입고 엄청 잘 입으시는데 일단 지금 저 엉덩이 골만 계속 약간 옛날 정용돈이 저러지 않았어 몸이? 용훈이는 지난주와 극과 극의 캠핑을 하고 있지. 하고 있고 정훈이는 하지마 막 하고 있고 달콤했었다 지난주는. 그것은 캠핑이 아니여 우리한테. 이것이 캠핑이여. 생존하느냐 마냐 이게 캠핑이요. 지금 차분히 잘 따시나 봐. 본인 여기 좀 앉아 있어. 좀 말라요. 아까 물었어. 핸드폰? 몇 개 있는데? 다 가려워. 하나 먹는다고. 귀여워. 우유 한 통 더 있어 밑에. 어 그래? 텐트랑 뭐 텐트 사이에 근데? 아 아빠 오셨어? 요거 그 아 이 통으로 이렇게 자, 요거 요거 좀 한번 빼줘요. 요 와중에 깜깜해졌어. 이미? 위에다가 그럼 뭐 하는 거 같지 않아 지금? 세계에서 깊어요. 빨간색 인도 안 해. 색이 맑은데도 공조림 같이 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봐봐 이렇게 갑자기 입맛이 그거 장이고 지금 위가 오바이트 해야 돼. 옛날에 강호동 제인이다. 제인이 저기 방방 타러 갔었어. 방방. 언니가 레몬 제가 짜도 돼요? 이거 세영이로. 이거 다 발로 짜줘. 사람들 같이 대화를 할 때 약간 껴줄 때 손이 그러니까 조용히 저한테만 들리게 치였어. 이러니까는 어 그러니까 왜 그 치였어 아니야 이랬더니 건배. 아니야 언니랑 치였어. 심지어 얘한테 한 것도 아니고. 아 넌 지금 방금 약간 비웃은 거야 그럼? 응 치였어. 그냥 웃은 건데. 그게 비웃는 거야. 그냥 웃은 건데. 그게 비웃는 거야. 니네들이 그게 습관이라서 웃는 잘 것도 모르는 모양인데 웃는 포인트가 기분 나빠. 응. 아우 속이 시원하네. 그냥 삭제로 버리는 우리 엄청 6시 대 고양이처럼. 아, 지영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시죠? 아 라벨기를 뽑고 있습니다. 아 라벨기요? 라벨지요. 아 라벨지요? 네. 잠시만 좀 끊고 갈게요. 예. 지영님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니 시작 안 했잖아 아직. 지영님 이건 뭐죠? 아 네. 라벨지를 뽑고 있습니다. 네. 지영님 지금 뭐 하는 거죠? 아, 라벨지를 뽑고 있습니다. 라벨지요? 라벨지를 왜 뽑는 거죠? 단체 캠핑 물건이 안 섞이게. 라벨지. 예, 요거로. 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낼 때 쓰는. 아, 이걸 어떻게 쓰는 거죠? 예. 블루투스 연결해서. 블루투스요? 네.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JJ 하트요? 아, 주문을 벌써 받았네요? 네.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아니요, 금방 됩니다. 안 보는 줄 알았네. 하트가 어딨어? 1분 경과됐는데. 하트가 어딨어? 이럴 거면 네임펜이 낫지 않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하트가, 하트가 생겼습니다. 안 넘기고 그거 하면은. 자, 우선 하나 뽑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인쇄하면. 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 네네네.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10장 뽑아드릴게요. 네, 그럼 리인치 김인치 하게. 네. 정말 대단한 아이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체 캠핑에 꿀팁 그거 해줘. 꿀팁. 해줘. 단체 캠핑에 꿀팁.
할망동으로 가는데? 언니 걸어도 너 지금 뭐 바르는 거냐? 아이크림 바른 거야? 아이크림, 주루크림. 캠핑 경험은 무슨 아이크림을 발라? 아, 꼴뱅이 싫으네? 그래서도 안 바르는데. 딴 거 그냥 꼼지덕지 바르라고. 근데 진짜 막 초발초발. 안녕하세요. 약을 뭘 말아 먹는 거야 지금? 얼마나 살 수 있는데? 그래도 간격을 좀 놓고 먹으면 안 돼? 30분 간격이라도? 받아보죠. 스트레스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머리가 맨날 아프대요, 그러니까. 아니래.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저거라고? 문구사님 알아? 어, 누구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덥지, 진짜. 택배 막 날라오면, 아케니 영상이 올라왔던 것들, 바로바로 택배로 치우고. 내 영상에 올라왔던 걸 찾아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와, 어떻게 찾아가지? 또 줄까요? 아, 맛있죠. 이게 먹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많이 드세요. 4.5도? 맛있다! 되게 진토닉! 너무 맛있다! 장사 되기도 얼마나 오늘 장사 좀 잘 되네. 월세는 내고 써. 요즘에 제가 캠핑하면서 아이템 하나씩은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다니는 드라이백이에요. 아이들 빨래가 생기거나 아니면 물놀이를 하거나 했을 때 이제 집까지 가져가는 용도의 용기인데, 이게 좋은 점은 뭐 빨래거리를 한꺼번에 가져가게 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압축이 돼요. 이렇게 말아서 딱 버클을 채우고 이 앞에 있는 공기 배출구로 압축이 이렇게 됩니다. 소리가 거기까지 안 나는데. 그래서 좀 더 작은 사이즈로 압축을 해서
어디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드라이백입니다. 따로 이렇게 빨래 가방을 어디다가 챙겨 다니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쓰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빨래거리를 챙겨 갈 수 있는 이 드라이백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여름철에 여름철에는 젖은 옷들이 많아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드라이백의 용량은 13리터입니다. 이 정도가 내 가족 기준으로는 딱 적당하더라고요. 이번 캠핑의 추천 아이템이었습니다. 와, 생일이다. 저기 무슨 황제도 아니고 생일 주간이냐. 생일 주간. 그럼 생일 주간이지. 걸어다녀야지. 그래, 스토리 하느라 수고했다. 조심히, 조심히 가요.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새롭고 좋네요. 이렇게 매번 가족끼리만 하다가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냥 여러 사람 같이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재미도 있고 제이도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맞아요. 애들 때문에 더 약간 의미가 있죠, 시간이. 따라줘야 되는 여건이 좀 있죠. 옆 사이트들이 소음과 뭐 이런 신경 쓰인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단체 캠핑의 매력은 아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뜻깊었어요, 너무. 돌잔치를 밖에서 한 것도 좋았고 작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랑 다시 캠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추천은 하지. 왜 추천하냐고. 재밌으니까. 남편보다 더 재밌으니까. 안녕하세요, 브랜드입니다.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같이 밥 한 끼 먹고 말갯짓이었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돌상도 차리고 이러면서 완전 색다른 경험이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새롭고 좋은 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먼저 추천드리고 저희 아이들도 또래 친구들이 있으니까 더 잘 노는 것 같아요. 그런 저런 이유들 그러고 그만해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캠핑하는 것보다 더 좋아? 응. 소리는 어때? 저도 그래요. 하율이는 언니들 만나는 거 좋아, 여기 와서? 응. 저희 원래 퇴실 준비를 다 했는데 퇴실 시간이 지났어요. 레이트 체크아웃을 하면은 좀 늦게 가면은 만 원씩만 더 내면 된다고 해서 아무튼 날씨가 적당히 좋아서 저희는 여유롭게 퇴실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 카메라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근데 하다 보면 좀 익숙해져. 하나, 둘, 셋. 여러분! 캠핑하세요!